별이다 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란다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있고요. 델타포스 한번 보세요. 델타포스는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손톱끝이 아주 예뻐요. 검붉은 색으로 손톱끝이 멋지게 물들어 있답니다. 델타포스는 정말 멋져요. 아메티스트는 피멍이 들어 있으면서 가운데는 연두연두하고 정말 예쁘답니다. 일렉트라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작은 진주 먹거리는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큰 진주 먹거리는 꽃대랑 잎이 다 같이 든 정말 깊은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답니다. 시뮬러스는 자기의 긴 목대를 자랑하고 있고요. 폴리린지아나는 꽃대를 품고 있네요. 폴리린지아나의 꽃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리고 폴리린지아나는 가장자리에 빨간 물을 들이면서 정말 예쁘네요. 미국 마리아는 행복한 꽃그릇 하루에 심겨져 있답니다. 미국 마리아는 정말 대품이에요. 초록한 모습에 손톱끝만 꼭 찍어 놓은 것 같은 붉은색을 하고 있는 미국 마리아, 대품이랍니다. 챌린즈 철아는 위풍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요. 화재 색감만 보세요. 정말 빨갛게 물이 잘 들어 있답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불타는 것 같죠? 화재는 정말 붉은색으로 예쁘게 물들어 있답니다. 일렉트라 한번 보세요. 일렉트라는 끝에 입자이니 전부 다 검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엘라인라인 하드는 큰 얼굴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왁스는 연두연두한 모습에 입장 끝에 빨간 점을 꼭 찍어 놓았네요. 홍매화는 물이 들고 있습니다. 밑에 입장은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고, 가운데는 아직 연두연두한 물이 덜든 모습으로 있답니다. 레인드랍은 가에는 초록한데 가운데에 빨갛게 물이 들고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레인드랍은 끝에 저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것이 레인드랍의 특징인데 어떻게 되어서 가운데에 레인드랍의 볼록볼록 나온 것이 없어지네요. 변이가 온 것일까요? 참 신기합니다. 샤인은 세 포트를 합식한 아이랍니다. 참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안젤라도 세 포트를 합식했는데 똑같은 아이를 심었는데 오른쪽 아이가 제일 크네요. 거리대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랑해 볼까요? 핑크 샴페인이랍니다. 핑크 샴페인은 가에는 물이 잘 들었는데 가운데는 아직 물이 덜 들었죠. 핑크 샴페인, 레드 에보니랍니다. 레드 에보니는 우리 집에 왔는지 많이 됐는데 어떻게 뿌리 활착이 잘안 되어서 이번에 분을 옮겨서 다시 분갈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지대로 잘 고정시켜 주었답니다. 문스톤입니다. 문스톤은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죠. 흑장미랍니다. 흑장미는 쌍둥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쌍두흑장미랍니다. 마리아랍니다. 마리아는 색감이 정말 예쁘죠. 손톱끝도 예쁘고 마리아는 다 예쁘답니다. 립스틱이랍니다. 립스틱은 초록한 아이들이 가에 입장이 검붉은 색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립스틱이랍니다. 립스틱 대품이랍니다. 립스틱 예쁘죠? 마디바랍니다. 마디바는 잘 자라다가 뿌리가 문제가 있는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또다시 새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아가나 봐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색감만 보세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화이트 에본이랍니다. 햇빛 구경하러 베란다에 나왔지요. 화이트 에본입니다. 나울이랍니다. 나울은 아직 초록초록하니 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일까요? 나울이네요. 에보니 엘레강스입니다. 에보니 엘레강스는 예쁜 자구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달려 있답니다. 그리고 홍대화금. 홍대화금은 정말 튼실하니 예쁘답니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비치 후리데. 비치 후리대는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목대가 아주 튼실하죠? 비치 후리대랍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 부용이랍니다. 부용. 부용은 입장 끝이 빨갛게 아주 물이 잘 들었습니다. 홍상생술. 빨갛게 예쁘게 물든 홍상생술. 문스톤. 문스톤은 아직 초록초록이랍니다. 문스톤. 석연화. 석연화도 물이 들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이제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비나 금. 매비나 금은 정말 예뻐요. 꽉 차게 매비나금이 꽉차 있습니다. 엘리코, 엘리코, 오팔리나, 오팔리나는 지금 한창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는 오팔리나 색깔이 영 물이 든 모습이 없네요.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는 분질을 한다는데 언제나 분질할까요? 햇빛을 찾아 아이들이 베란다에 나왔답니다. 정말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아주 좋습니다. 매일 이런 날만 된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베란다에서 살수 있을 텐데, 겨울이라 추워서 저녁이 되면 또 들어가야 한답니다. 거리대의 아이들이랍니다. 미인경. 정말 풍성합니다. 미인경. 스위티. 스위티는 정말 얼큰이죠. 스위티. 또 얼큰이 백봉, 쌍두 얼큰이 백봉, 브레이브 철아. 브레이브 철아는 지금 얼큰이 얼굴이 네 개나 보이고 있답니다. 브레이브 철아, 더스티 로즈, 더스티 로즈, 얘도 정말 얼큰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